예, 마하냐 바나미에 불광 형제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바깥을 보니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 빠르게 지나가는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이렇게 빨리 변화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잡고자 하는가 하는 의문, 그리고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열심히 썼지만 튀겨나오는 빗방울에 옷이 젖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나의 마음을 항상 잘 관찰하고 설사 어딘가에 물이 들더라도 나의 내면의 깊은 순수 의식의 의지는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는 했습니다. 그게 오늘이네요. 또 저번에 초하루 때 드렸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많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통해 긍정의 언어로 내 마음을 관하고 올바르게 믿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비유를 섞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의 정기법회에 봉축 점등식과 네, 행사를 이렇게 같이 경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좀 전에 음성 공양을 듣는데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좋은 음성 공양을 해주셔서 우리 음성 공양 팀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달드립니다. 많은 생각을 접어두고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를 드릴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가 제가 어지간하면 한글로 설법의 제목을 적곤 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 사자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예, 법회지에 취사우의입니다. 취할 취에 버릴 사에 법우의 뜻의입니다. 이제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해야 될 그리고 때로는 버려야 될 멀리해야 할 벗의 뜻은 무엇일까 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취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취사 선택을 잘하십시오 이러면은 밥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소, 취사 이러면 밥이 되잖아요. 네, 근데 다 아시다시피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취사의 뜻은 우리가 사회관계에서 이야기하는 득실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득을 하고 실하는 것을 제하고 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의 이익이 먼저 선이 되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제 취사의 뜻은 이것과는 좀 별개로 내 마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거울 보듯이 하여서 본대의 원래는 내가 취해야 될 것보다는
버려야 될 것이, 멀리 해야 될 것이 더 많은 게 인생 사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사우위의 뜻은 크게는 취우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우위가 있는데,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우위에 대한 것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1년도는 저에게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많은 스님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기숙사에서 무려 15분의 스님과 함께 한 방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대 반, 설렘 반만 있었습니다. 연령층도 다양했고, 당연히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갓 스물이었으니까요. 그 중에는 30대도 계셨고, 40대도 계셨고, 50대도 계셨고, 60대도 계셨습니다. 근데 같은 학기에 같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도반이라는 말로 함께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이제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또 다양한 경험도 먼저 많이들 하신 스님들이시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 고유한 스님들의 각각의 개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반에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나름의 기선제압을 한다고. 저는 나이가 제일 적다 보니 항상 저 구석에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 스님들께서, 아, 이제 학교에 또 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뭐 경전 또는 뭐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그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스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무속인을 하셨어요. 한 스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종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스님은 또 출가하시기 전에 정육점을 했어요. 네,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출가를 해서, 그런 이제 사회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듣는데, 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고 부처님의 탄생지가 그 이제 인도 쪽인데 그럼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러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이러는 겁니다. 그 제주도는 옛날에는 탐나국이라고 불렀잖아요, 역사 속에.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생애,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또 논하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얘기가 카필라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필라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 카필라국은 인도에 있는 데가 아니다. 그럼 어딥니까? 그러니까 독도라는 거예요. 아, 예, 이런 스님의 독특한 사상 덕분에 또 참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한 6개월이 가고 이제 1년을 한 방에서 살다 보니, 스님들마다 다, 저도 이제 성격이 개인에서 고유한 성격이 있고 이 스님들의 성격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다투기도 했습니다. 나의 주장이 옳다, 너는 틀렸어, 내가 말하는 것만이 옳다고, 그렇게 이제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는 15명이 3등분이 됐어요. 그래서 555 이렇게 이제 535 해서 5명씩 슬슬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는 이제 가이시바는 수행자들인데 이렇게 됐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그랬던 것은 나도 어느샌가 이 스님들의 말에, 스님들의 주장에 또는 뭐 약간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말들에 나도 거기 조금씩 물이 들어가는 것을 1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하지만서도 시시각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물이 들어가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제 뿔뿔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이제 스님들께 다 흩어지고 저도 또 맡아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러니까 흩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동문이 되거든요. 동문이 되는데 연락을 탁탁탁탁 드려보니까 모종의 개인적인 이유로 스님으로 계신 스님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부모님께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면모로 대상과 사람과 사회를 살아가고 만약 애정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때론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뭐 가까운 부모님께 힘듦을 좀 경험했다거나 또는 아픔을 경험했다거나 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두 번째로 나올 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선으로 제시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핑계를 만들고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만한 것만큼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올바른 벗을, 올바른 친구들, 올바른 동료를 사귀는 일일 것입니다. 이 작업은 사실 내가 인생을 연기하는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경전을 이제 설하실 때 과연 정말로 올바른 벗이란 어떤 존재고 정말로 멀리 해야 되는 벗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제가 오늘 법회지에 실었습니다. 아, 나 서론 길죠? 네. 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신간하여 다음에 네 가지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자가 못된다. 즉 무엇이건 애아사라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된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좋지 않은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만한 사람이 못된다. 이러한 네 가지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칭호가 될 수 없다. 무엇이건 빼앗아가는 사람은 다음에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친구가 될 수 없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이건 빼앗아 간다. 적은 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란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힘이 클 때만 같이 움직인다. 또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만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무엇이든 빼앗아가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이 무엇이든 빼앗아가는 사람. 뭐, 요즘이 전쟁통도 아니고 약탈을 하는 시대도 아닌데 무엇을 빼앗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은 이제 뭐 도둑질이 될 것이고 범죄가 될 것이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앗아가는 사람. 제가 지금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앗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빼먹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앗아간다는 것은 나의 내가 또는 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해서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마음 상태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지속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발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종의 많은 이유들을 근거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나의 마음이 산란하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크게 흔들리는 이유의 근저에는 우리의 이 육근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이든 빼앗아가는 벗을 사귀고 있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관계에 묶여서 사귀고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뭐 괜찮겠죠. 뭐 언젠가는 안 그러겠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들어오고 또 중간에 들어 이제 중간급으로 올라오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게 뭐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내가 가랑 뒤에 물 얹었듯이 젖어버리고 내가 그것이 옳다고 잘못 믿게 되면 우리의 물든 마음은 그것에 계속 중독되어 가고 설사 그것이 비윤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되뇌이고 되뇌이고 되뇌여서 결과에 이르고 또 반복하고 연기의 조건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우 경계해야 했고 뭐 완전히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면 최대한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시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봅시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다음에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적이 되는 사람으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과거의 일을 빌미 삼아 우정을 가장한다. 미래의 일을 꾀하며 우정을 가장한다. 그는 하찮은 일로 한심을 사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하여 도움을 거절한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설법을 이제 쓰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제 아함경에 수록이 되어 있는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 내용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풍자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어떻게 2600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으면 부처님께서 이런 설법을 해주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람살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르지 않는 것에서 다르기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말, 말, 말. 언제 한번 대웅전에서 주지스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책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이 부족하지만 수액이 더 부족하고 더 덜 다듬어졌을 때 이제 제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안 좋은 말을 막 이제 제가 감정이 격화되어서 내뱉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봐도 철이 없지만 선생님 제가 그렇게 느끼니까 느낀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너한테 무슨 득이 되느냐, 너는 그 말을 내뱉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라고 경책을 주시니 기분은 좋지 않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만큼 무섭고 쉽고 더 무서운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증명하고 결과로서 증명한 뒤에 나오는 말만이 가능한 것이지 보통에 먼저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가능성을 두고 보통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 살아라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 필요한 말 그리고 좋은 뜻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만으로도 우리의 의사소통은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어색해서 이제 없는 말, 뭐 억지로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대부분의 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거나 아니면은 그 험담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억을 더블로 짓는 거예요. 두 배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내 앞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하기 쉬운 말이 됩니다. 특히나 평소에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과 없이 거기 더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원을 짓게 돼서 중생들이 이제 천수경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말만 앞세우고 앞세우는 벗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낮춰가는 사람. 낮춰가는 사람은 다음에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저비되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상대방의 나쁜 점에는 동의하고 좋은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타인의 면전에서는 그를 칭찬하고 등 뒤에서는 그를 헐뜯는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아첨하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 아첨하는 사람은
좀 전에 위협인단에서 얘기 드렸던 말만 앞세우는 사람과 사실 비슷한 맥락이 됩니다. 내가 해당 사람을 앞에다 두고도 내뱉을 수 없는 말이라면 그가 없는 자리에서도 이런 험담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조금이라도 그를 돕고자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라 라는 제언을 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나 안 보자는 거야 뭐야 이러면은 잘 달래야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제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좋은 얘기보다는 나에게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또는 쓴 아픈 이야기를 아픈 부분을 건드려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벗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의 인연으로 만난 법으로서도 해당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좋지 않은 장소에 출입하는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적이 되는 사람으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순위가 게으름에 빠져 지낼 때 사귄 친구들의 경우가 많다. 이런저런 모임에서 사귀던 친구들의 가능성이 높다. 도박당의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에 빠져 지낼 때 사귀던 친구들의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어딘가에 중독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벗을 사귀고 있다면 항상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미 빠져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편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돈에 대한 추구, 재물에 대한 추구, 또는 뭐 명예로움에 대한 추구, 아니면 뭐 다양한 중독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 경우라면 혹은 매몰되어 있는 경우의 것을 본다면 내가 도움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도움을 건네되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의 유혹에 내가 빠져서 같이 매몰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밑도 끝도 한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함께 갈 수 없다면 혼자서 가는 법도 터득해야 한다. 그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대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대의 그릇은 그대가 중심 안에 있거늘 이라고 경책을 하시곤 했습니다. 수파니파타의 최초 경전에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요즘에 1인 가구가 좀 늘어나면서 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건 빼앗아가는 친구, 말만 없애는 친구, 정하는 친구, 좋지 못한 장소에 출입하는 친구들, 이름은 정의되는 대종류에 대합니다. 마치 험한 길을 피해 가듯이 멀리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오늘 법회지의 내용을 실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이 파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자작을 이제 또
부처님의 법어를 섞어서 문단을 하나 만들어 오고 싶는데,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속에 고요해서 지혜는 발현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성숙한 이는 이를 가까이 합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위대한 수행 성자들은 이로 인해 법을 설할 때 빼고는 말수를 줄이시고 지혜를 벗삼아서 선한 영향력의 행위를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나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막연한, 마치 오늘 점등식의 불을 켜는 것처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먼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등식에서 우리 형제 여러분께서는 두 개의 등을 밝히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곧 하게 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연등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밝혀야 될 꺼지지 않는 연등입니다. 이 진흙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는 연등처럼 4월에 한 달도 잘 마무리하고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을 잘 준비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오늘은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